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짠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얼큰 찜닭. 패키지가 되어 있는 거 샀어요. 감자도 들어있고, 당근도 들어있고, 파, 양배추, 그리고 뭐 건고추, 청양고추도 찌끈 들어있고, 이렇게 닭도 들어있는 패키지를 구매해서, 미미푸에서 구매해서 캡사이신 2스푼이랑 청양고추 조금 3개 정도만 넣고, 그리고 중국 당면 넣어서 만들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새로 산 김치예요. 그리고 이거는 생김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깔라맛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밥 있습니다. 중국 당면. 맛있어요. 맛이 있다. 국물 싹 넣어서 비벼야죠. 요런 불량도 되게 좋아해요. 표고버섯.
감자 없게 먹어도 그렇게 맛있죠. 푸실푸실하게. 예스. 이렇게 김치 하나 얹어서 이렇게 캡사이신 2스푼 넣었더니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. 불 끄고 후춧가루도 좀 넣었어요. 닭살 하나 얹어서. 이거 맛있다. 닭살 올려서 김치랑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. 아, 이게 아마 국내에서 나왔을 거예요. 예, 네, 아까 그렇게 본 것 같아요. 협찬 아닙니다. 날개. 맛있네요. 핫플레이스를 찾았어요. 여기 닭봉. 싹 다 넣어서
비벼 먹을래요. 맛있다, 진짜. 최고다. 예. 김치. 와인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협찬이고 뭐 리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게 청양고추랑 캡사이신을 더 넣어서 먹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본연의 맛은 잘 몰라요.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넣기 전에 맛은 아예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넣으니까 얼큰하고 단짠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한 가지 참고하자면 국내 건데 저는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넣기 전에 맛은 모릅니다. 리뷰가 아니고 그냥 먹방이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새로 산 김치. 김치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위메프에서 문중김치라는 데서 샀어요. 맛있습니다. 너무너무 다잘 먹었어요. 잘 어우러지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어제 사랑해요.